독해져야 노후가 편합니다. 사람 좋기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굳은 일은 도맡아 했고 밥값과 술값 내는 데는 번개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직장 내에서 사람 좋기로 너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모두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퇴직금도 일시불로 타서 자식들을 지원해줬는데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고 스트레스로 술만 퍼마시다가 병든 채로 빈털터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밥값과 술값을 안 내기로 유명하고 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는데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둘 다 극단적이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독한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 사람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 실속 못 차리고 살다가 노후를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해져야 우리가 건강도 지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꾸준한 운동은 독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이 들면 독해져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인간관계에도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젊어서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까지 사기를 당한다면 우리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독할 정도로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퇴직할 무렵에 학교 동창이 교묘하게 접근하여 사업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하여 퇴직금 전액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동남아로 도망가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독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혼자서도 우리는 독한 마음으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정이 좋아도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는 누구나 혼자가 되는데 그 기간이 길고 짧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 되었을 때도 우리는 독할 정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죠. 남성은 가사 노동을 배우고 여성은 경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편 혹은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짝이 없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걸릴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불편함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혼자 사는 방법을 평소에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우리 남성보다 혼자서도 잘 산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남성들은 더 외로움도 타고 가사노동에도 약하기에 더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관계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자립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더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이 나빠져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당연히 자식들이나 요양보호시설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서도 잘 사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사카 다카시가 쓴 나이듦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아니면 말고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화를 보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별로인데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나도 안 갈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 그럼 나 혼자 갈게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영화 보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같이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렇듯
아니면 말고의 자세를 가지면 자유로움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독해야 할 때는 독하게 살면서 노후의 행복을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